주치의사 이은경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반려견의 산책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이런 날이 길어지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에너지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노즈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즈워크는 코를 이용해서 숨겨져 있는 다양한 냄새를 찾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간식을 숨기고 반려견 후각을 이용해 찾는 활동은 주로 노즈워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약견이 되기 위해서 하는 특별 훈련 역시 노즈워크입니다. 강아지에게 노즈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6만 5천 개의 후각신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강아지는 2억 개나 되는 후각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후각이 아주 발달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파악하죠. 야생생활할 때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후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반려견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사료를 주기 때문에 따라서 후각 능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강아지의 본능적인 냄새 맡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노즈워크입니다. 노즈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후각을 자극하는 것은 아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냄새를 인식하고 찾는 행동은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에너지를 발산시켜주며 반려견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거나 자신감이 낮은 아이들, 새로운 자극에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노즈워크 훈련을 해주면 좋습니다. 또 노즈워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면서 탐색하는 동안 두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과 치매와 같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노즈워크의 장점은 모든 강아지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라면 냄새 맡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가 즐길 수밖에 없는 활동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강아지일수록 더욱 좋은데 대부분의 아이와의 놀이가 아이의 흥분도를 올라가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노즈워크는 오히려 흥분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진정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분도가 높은 아이는 꼭 권장드립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도 노즈워크를 해주면 혼자서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에 도움이 됩니다. 또 보호자가 숨기고 반려견을 찾아서 같이 기뻐함으로 인해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같이 하는 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노즈워크용 장난감들이 나오지만 종이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요. 종이 안에 간식을 넣고 종이를 구겨주시면 됩니다. 반려견이 종이 안에서 간식을 꺼내려고 노력을 할 때 어려우며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구기지 마시고 차츰 강도를 높여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간식을 쉽게 찾는다면 종이를 더 많이 구기거나 종이를 한 번 더 싸거나 종이를 이불 속에 숨겨두는 것도 재미를 더해줄 수 있고요. 종이를 여러 곳에 숨겨놓고 찾게 하거나 상자 안에 넣어서 간식이 있는 상자와 없는 상자를 섞어 여러 군데 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 배치를 해두면 움직이는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노즈워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성공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숨겨둔 간식을 찾아서 먹음으로 끝나야 다음번에도 노즈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아이가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너무 어려워할 때나 종이 펴기를 힘들어할 때는 보호자가 도와주세요.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지나친 간식 섭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 칼로리를 고려해 주시고 아무리 즐거워도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20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즈워크는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노즈워크를 하면서 후각을 충분히 자극을 해줄 수 있고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 발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책을 하지 않고 노즈워크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노즈워크는 후각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지 산책과 운동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산책과 노즈워크를 병행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노즈워크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